안녕하세요. 국민의주의 최정국 미국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고학력 독립 이민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NIW, 즉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에 규정된 제2순위 취업 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즉 일반적인 2순위 취업 이민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노동청으로부터의 노동허가와 고용주의 채용 제한 절차를 신청인이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 면제해주는 취업 기반 이민 비자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석사 이상의 고등학위 소지 혹은 예외적인 능력의 보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력 조건에 대해 미국 이민성은 학사학위 소지자라 할지라도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보유했다면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인 능력은 학력 조건에 미달하는 자라 할지라도 전문 분야 내 기타 학위, 수료증 등과 성적 증명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 면허 혹은 자격증 등 최소 3개의 항목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예외적인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할 경우 NIW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성은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지는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첫째로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가치 및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지, 둘째로 신청인이 이와 같은 분야의 전문 활동을 진작시킬 만한 환경 혹은 기반을 갖고 있는지, 셋째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동청의 노동허가 및 고용주의 채용 제한 조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모두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NIW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